어디 다녀오는 모양이에요? 네. 약속 있어서요. 저기요. 석순수입니다. 그래. 전수야. 응. 안단태 변호사가 준표 형인 것 같아요. 뭐야? 유전자 검사 의뢰해뒀어요. 유전자 검사에서 안단태 변호사가 준표 형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말이죠, 외삼촌. 어머니, 외삼촌, 저 재산 다 포기하고 회사 일에서 손 떼고 이 집안에서 빈손으로 나가야 돼요. 준수야! 준표 형한테 무릎 꿇고 용서 빌어야 돼요. 어머니, 외삼촌, 저 죄값 치러야 됩니다. 안단태가 준표가 아닐 수 있잖아. 준수야, 어떻게 안단태가 준표란 말이야? 그냥 안단태 그놈을 우리 집안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해야지. 아직도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시겠어요? 큰어머니 돌아가시게 하고 할머니, 큰아버지 인생도 망쳐버린 거잖아요. 진짜 확인 결과 나올 때까지 조용히 가만히 계세요. 이게 외삼촌한테 주는 내 마지막 기회입니다. 공심 씨, 저희 집 앞엔 어쩐 일이세요? 공심 씨 기다렸어요. 저도 드릴 말씀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림 전시회 정말 죄송해요. 저도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내가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단태 씨한테 너무 미안한 짓 했고 공심 씨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나 단태 씨 좋아하고 공심 씨도 좋아해요. 두 사람 잃고 싶지 않아요. 저도 상우님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세 사람 예전처럼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범인 찾는 일은 거의 다 왔는데 마음이 처음보다 답답하네요. 사촌 동생 준수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준수는 어머니를 보호해야 하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도 몰라요. 준수한테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만 끝내야겠어요. 준수하고 더 이상 나빠지기가 싫어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여보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내일 시간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나도 꼭 할 얘기가 있는데. 근데 내일 일찍 중국 출장을 가요. 3일 후에 돌아오는데 그때 꼭 만나서 얘기해요. 3일 후에 꼭 봐요. 돌아와서 연락할게요. 어디 갔다가 이제 와요? 친구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내일 뭐해요? 놀이동산 같이 안 갈래요? 내일은 나 연수원 동기 모임 있는데. 내일 모레는 어때요? 아니면 그 다음 날은요? 다음 날은요? 아니면 그 다음 날은요? 내일 가죠. 놀이공원. 송 변호사, 나 안단태인데 내일 동기 모임 못 나갈 것 같아. 아이, 다른 게 아니고 내 맞선 약속이 있어서 그래. 나도 장가 좀 갑시다. 어? 맞선 보시나 봐요? 약속 펑크 내는데 이 정도 거짓말은 해줘야지. 아, 미안해요. 모기가 날아와서. 보고 있을 때 때려야지 왜 때려요? 예? 좀 되게 맵네. 배야. 김밥 싸면서 그렇게 다 주워 먹으니 배가 아프지? 엄마, 빨리 가자. 배고프다. 가서 점심 먹자. 백화점 간다고? 나도 같이 가자. 당신이 거길 왜 가? 아빠 그냥 집에 있어. 여보, 우리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아빠.
더워 죽겠다. 김씨, 내가 늦었... 어? 아, 사람들이 보면 커플룩인 줄 알겠어요. 제가 금방 가서 갈아입고 올게요. 아니에요, 공심씨. 그냥 있어요. 내가 다른 옷으로 가서 갈아입고 올게요. 아이, 제가 갈아입고 올게요. 어디 아파요? 아니요. 아니, 얼굴이 되게 아파 보여요. 오늘 집에서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가요. 나 안 아파요. 가요. 엄마, 이거 어때? 엄마한테 잘 어울리겠다. 아, 요거 입어봐야겠다. 이쪽에서 입어보세요. 네. 아까 거기 매장보다 너한테는 여기가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한번 둘러봐. 어, 이쁘다. 공 변호사? 사모님. 아, 공 변호사를 여기서 만나다니. 반갑네. 옷 사러 왔어? 네. 이것 좀 입어볼게요. 아, 네, 잠시만요. 지금 탈의실에 여기 손님 어머님이 계셔가지고요. 아, 잘됐다. 어머니하고 인사 한번 하고 싶었는데. 어디 문제 있으세요? 아, 어떡하지. 나오겠지. 손님! 손님 잡아! 공부여사 어머님 맞아? 죄송합니다. 저 먼저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미안합니다. 아, 사장님. 아, 엄마. 아, 공미야. 어, 하필이면 염태희를 만나냐? 아휴. 야, 염태희 또 마주치기 전에 빨리 집에 가자. 염태희. 공미와 공시미는 자매였고 그런 거였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공 변호사, 나하고 얘기 좀 해. 언제부터 우리 아들 알았어? 네? 우리 준수, 가구 공방에서 처음 봤을 때 스타그룹 후계자 석준수 상무가 알았어, 몰랐어? 사모님... 알았어, 몰랐어, 그것만 대답해! 사모님... 공비서 언닌데 동생이 다니는 회사 후계자 몰랐을 리가 없지. 죄송합니다. 사람을 아주 가지고 놀았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석상무님 본인이 신분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사모님. 무슨 말을 한들 내가 믿을 것 같아? 그렇게 잘해줬는데 딸은 엄마 닮는다더니 어디서 수작이야, 진짜.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잘못 아니야. 나 공심이 때문이야. 공심이 때문이라니? 공심이가 회사에서 이상한 짓 해서 잘린 거고 그래서 엄마가 사모님이랑 싸운 거잖아. 공심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너 왜 그래, 진짜? 그냥 나가줘, 제발. 그래, 알았다. 공심 씨, 기분 좋죠, 그죠? 네. 너무 이쁘다, 공심 씨. 좋아. 이제 어디 한번 달려볼까? 공심 씨, 공심 씨, 정신 차려봐요, 공심 씨. 정신 좀 차려봐요, 공심 씨. 공심 씨, 공심 씨. 공심 씨. 겁먹지 말아요. 괜찮을 거예요. 나 아무 데도 안 가고 여기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알았죠? 괜찮은 거죠? 큰 병 아니죠? 맹장이 터진 것 같아요. 수술 들어가야 되니까 좀 나아주세요. 마음 편안하게 먹고요. 저녁밥은요? 아직 못 먹었어요. 병원밥 나오면 그거 먹으면 되겠네요. 금식 환자라서 병원식 없습니다. 수술 후에 가스 나오기 전까지는 금식입니다. 입원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가스 나오면 바로 퇴원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스타 여신? 아, 종일 전화 연결도 안 되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수술을 했어요. 많이 아픈 거야? 아니요, 맹장 수술이요. 그래, 괜찮고? 네, 괜찮아요. 여신, 여신. 맞네, 맞아. 공심 씨,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스타 여신 누구예요? 회사 직원이에요? 네. 누구예요? 그냥 있어요. 나 1층에 뭐 필요한 것 좀 사가지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여보세요. 저 안단태 씨 애인인데요. 용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보세요? 아닙니다. 전화 끊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나이 든 목소리지? 어. 아, 안녕하십니까, 영주부님. 어, 안빈서. 안단태가 준표라면 이거 큰일인데. 내가 그때 준표한테 내 군대 전역 반지를 줬단 말이야. 준표야, 너 그 목걸이 아저씨 빌려줄래? 안 돼요. 할머니가 이거 있어야 집 찾을 수 있다고 준 거예요. 아, 보기만 하고 금방 너 줄 거야. 너 대신 이거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와, 레이저다. 준표 찾고 싶으면 1억 준비하세요. 군대 전역 반지엔 부대명과 기수가 새겨져 있는데 안단태한테서 나오면 나만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홍시민은 당신이 업어치기로 갚아줬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공미까지 마음대로 자르게 두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여보. 핸드폰 이리 줘봐. 내가 확실히 얘기해서 다시는 당신한테 까불지 못하게 해줄게. 당신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 노래 끝나면 와요. 혹시 혜은이 누나 팬클럽 해바라기? 정말요? 나도 해바라기. 오! 반갑습니다. 오! 와! 진짜 진짜 좋아해. 내가 아주 홍근혁을 내줬지. 공심이 일부터 조목조목 따지니까 아주 찍소리도 못하더라고. 공민은 걱정 마. 절대 못 건드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래요? 아이, 뭘 뭐래. 그냥 내 바지가랑이 붙잡고 한 번만 봐달라고 울고 불고 이거 무릎까지 꿇는데 아, 못 봐주겠더라고. 아,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했지 뭐. 그러니까 공 변호사는 그냥 내비둬. 그렇다면 뭐 알았어. 주제분 남편은 그래도 지 주제를 좀 아네. 오, 라임 좋아. 안다드 씨! 나왔다. 나왔네. 공심 씨, 가스 나왔어요? 아니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이상하다. 나올 때가 지났는데. 가스 나왔으면 지금 퇴원하실 수 있는데. 그게 하루 더 묵어야 되는 모양이네요. 얼굴이 1박 더 해야 되는 모양이네. 신자 확인 검사 결과 나왔나 해서요. 아, 거의 다 돼가요? 그럼 끝나자마자 가져다 줄 수 있나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준수가 무슨 할 말 있다고 식구들 다 이렇게 불러모은 거야? 네, 단태 씨. 네, 준수 씨. 출장 갔다 돌아왔어요. 약속 잊지 않으셨죠? 그럼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볼까요? 저녁에 시간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6시에 준수 만나서 전부 다 얘기할 거야. 내가 준표고 범인은 준수 어머니라는 거. 그러면 모든 게 끝나. 준수는 어머니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도 되고 그게 최선일 것 같아.